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최 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고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맏형인 최 회장이 앞으로 정부와의 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이상명 교수,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최태원 회장, 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역할 잘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김혜혁 교수님? 네, 그렇죠. 뭐 지금으로서는 최적임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오히려 뭐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스두의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4대 재벌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그 4대 재벌이 이미 3세대, 4세대로 이제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그 중에 가장 맏형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어떤 진보적인 그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재계하고는 조금 이렇게 조율이 안 된 듯한,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하고 정부 정책하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4대 재벌 총수들 가운데 어떤 맏형 격으로서 네. 또 그리고 뭐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하고도 관계도 상당히 원만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본인이 과거에 뭐 실형 선고도 받고 어려움 많이 겪으면서 깨달은 그렇죠. 바가 있어서 굉장히 최근 수년 동안에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기업의 그 사회적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ESG 경영에도 굉장히 선구자적 격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개의 경제 단체가 있지만 뭘 잘 아시는데 원래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는 정경련이었는데 네. 정경련은 지난 박근혜 전 정부 때 어떤 그 정경 유착의 어떤 통로다는 이런 어떤 비판을 받고 상당히 역할이 축소되고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계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대한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대표를 맡으면 여러 가지 재계와 어떤 정부와 어떤 연결 통로로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재계나 일반 경제계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연아 교수님께서는 일단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상명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적임자로 보세요? 아 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예.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경련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대안상의를 맡으셨던 거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뭐 좋은 분이 맡으셨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 다양하게 바뀌는 게 현실인데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대표했던 건 뭐니 뭐니 해도 전경련이고 그렇죠.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기업 중심으로 쭉 끌어왔던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우리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네, 네. 그냥 그런 전환기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또 관심을 끌어왔던 분이 또 이슈를 던졌었던 분이 우리 최태원 회장이라서 아주 적절한 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경련보다는 대한상의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뭐 지금 단독 추대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상당히 그 중임을 맡으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대한상의가 그 재계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포함해서 한 18만 개 정도 회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경련이 주로 그 대기업 위주의 어떤 그 대변을 했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대한상의는 이제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소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네. 최근에 화두가 되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기여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K배터리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 다음에 국왕 뭐 LG 회장하고도 그렇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재계 맏형 역할도 하면서 어떤 지금 그 재계 국제화 현안들, 이제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공정산법 같은 또 재계에 부담이 되는 이슈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재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중임이고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태원 회장이 지금 뭐 SK 그룹 내에서도 뭐 사회적인 어떤 기여나 아니면 뭐 ESG 경영 이런 걸 많이 좀 중점을 두면서 추진하는 편인데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 우선 뭐 ESG라고 하는데 이 약자는 E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예. S는 Social, 사회적 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그렇죠. 있고요. G는 Governance, 즉 지배구조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느냐는 데는 뭐 경제 경영학계에서 주 이론이 발달해 왔는데 단초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에다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고 네네. 고용을 창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또 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런 네네. 경제적 책임만 다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가 터지고 뭐 기업의 불법적 행동이 터지면서 그렇죠.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를테면 감사실이라는 이름을 윤리경영실이라든지 정도경영실을 바꾸고 맞아요. 지배구조 외 사회회사를 많이 채용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뭐 좀 투명 경영을 나가는 그 강조하는 법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환경에 대한 책임 즉 E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 뭐 갈수록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까 기업의 활동들이 지구에 굉장히 공해를 가져다주고 환경에 나쁜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 뭐 탄소 중립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기업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뭐 돈 잘 벌고 그 법적 책임만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책임도 다 해야 된다라고까지 나갔다가 최근에는 이게 사회적 책임까지 즉 그냥 소극적으로 돈 잘 벌고 뭐 법적 윤리적 책임만 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내 고객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사회공헌 활동에서 뭐 자선 활동한다든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분야로 굉장히 기업의 책임의 영역이 커지고 그래서 또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그냥 연차 보고서를 했던 것을 지속 경영 가능 보고서 즉 꼭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그 대차 대조표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책임도 다 해야 된다라고 네네. 많이 확대돼서 최근에 또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거를 묶어서 ESG 경영이라는 말로 네. 화두가 되면서 많이 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SK뿐만 아니라 요즘에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라는 거를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시대 조류가 된 건가요? 그 ESG가 사실은 역사 굉장히 오래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바텀라인이 기업이 원하는 지향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이런 단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거는 사실은 한 1700년대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예. 그때는 사실 어떤 경영과는 약간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과연 사회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아니면 주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가령 뭐 이 숲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나무를 베는 속도보다 나무를 키우는 속도가 더 커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금까지 사실 그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만 활용돼 왔었었는데 예. 이제는 사회가 바뀌어가지고요. 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따로 떨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여기 그 한국 기업들이 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요. 그 글로벌 투자사들이 많이 입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애들이 투자 철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오게 되면 네.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압박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대한상리 회장직을 맡게 된다면 그 기존에 있는 SK 그룹 회장직과 같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이제 그룹을 이제 경영해 나가는 것들은 뭐 SK 시스템도 존재하고 스펙스 추구 협의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좀 안정돼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떨어져서 경제 전반을 챙길 만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여유가 뭐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룹 총수라고 그러면은 현안 그룹 내 현안만 사실은 다루는 위치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발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에 적극 참여도 해야 되고 일이 많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SK 그룹 총수로서 하는 역할로 보면 최근에 그 SK가 여러 가지 수소차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 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네. 현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신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걸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안상의를 마칠 정도로 이제 여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그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라는 그 17개 계열사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마련이 됐죠. 그렇죠. 그 SK 그 수펙스 추구 협의회 같은 경우 지금 의장이 조대식 분이라는 돼 있는데 네. 조대식 회장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역할이 아마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 내 어떤 계열사 간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로 이제 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룹의 어떤 그 사활을 거는 어떤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최 회장이 결정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인 부분과 어떤 정책적인 큰 방향의 측면에서 네. 최태원 회장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어떤 대안상의 역할을 하면서 재계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그 최근에 재계에 좀 부담이 되는 공정산법 이런 것도 그렇죠. 사실 SK 쪽도 별로 자유로운 쪽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사회의 어떤 그런 재계 대변하는 역할, SK의 어떤 사내 현안 두루두루 챙기나마 바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거의 사실상 수락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SK 내부 현안에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 성과급 얘긴데 일단 최태원 회장이 연봉 반납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일단락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누그러뜨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성과급 차이 직원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보도된 바에 하면 삼성전자는 47% 네. 그 기본급의 상여금을 47% 받는데 하이닉스는 20%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다릅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만 따지고 봤을 때 삼성전자 직원들 다 저렇게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프로핏 쉐어링 제도라고 해가지고 부문별로 철저하게 초과 실적이 나쁘면 뭐 보너스 그렇죠.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예. 반도체 부분이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7%까지 받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작년에 매출이 73조입니다. 73조. 네, 영업이익이 19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6%입니다. 물론 뭐 한때 전성기 때 50%는 못 미치지만 그렇죠. 2018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작년에 조금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 매출이 32조 원에 영업이익이 5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반도 안 되고 예, 뭐 영업이익은 4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메모리 강자인데다 비메모리도 좀 하고 SK는 DRAM 중심으로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메모리 반대쪽. 전체적으로 실적이 삼성에 비해서는 SK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SK하고 보너스도 격차 난다고 그게 첫 번째 이유를 들 쓰고 있고요. 둘째로는 삼성은 굉장히 정교한 그 상여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 솔직히 SK 하이닉스는 아직 약간은 주먹구구식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상여금을 주는 체계 자체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경우는 프로핏 쉐어링 시스템이 있고요. 네. 자기 목표한 초과 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전체 그 재원의 50% 기본급이 50%까지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철저하게 성과를 계산한 산식이 명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에 왜 불만이냐면 사실은 2019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네네. 그때는 미래성장 특별 상여금이라고 해서 20%를 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성과가 재작년보다 나았지만 나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20%를 준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20%를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재작년에 사실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를 때. 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뭐랄까 나머지 제도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준 거고 근데 이번에는 조업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성과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나은데 왜 상여금은 똑같지라고 하는 불만 저 그러니까 삼성처럼 이른바
신상 필불 시스템이 명확하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때 분위기가 노조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서 약간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네요. 주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은 철저한 약속된 시스템에서 성과를 지급한다면 사라질 불만이고요. 우선은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태훈 회장이 아마 당신의 그 성과급 아마 3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하이닉스 분만큼은 전액 반납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종업원이 반도체 부문 한 2만 8천 명 되니까 1인당 한 10만 원 남짓 되는 애초니까 사실은 상징적인 그렇죠. 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다 정교한 상여금 시스템을 갖춰서 시행한다 네. 그러면은 또 앞으로 뭐 제가 볼 때 분명히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반도체 굉장히 수프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성과도 좋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불만을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공장을 최근에 준공식을 했고 6월부터는 이 가동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4세대 10나노급 D램 기술 개발이 완성이 되고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비메모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비메모리를 하겠다고 하는 지금 추세인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더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그 원하는 거하고 지금의 그 상황하고 이 갭을 어떻게 메워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이 훨씬 더 시장이 더 큽니다. 예, 예. 70% 정도 되고 있어서 뭐 그런 컨선이 있긴 한데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사실은 준비를 했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한 15년 네. 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준비를 해왔고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파운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 반도체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 입장에서 뭐 M6인 Fab 해가지고 그 비메모리 메모리 쪽을 버렸냐 그런 네.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경영이라는 게 all or nothing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현재의 부분들이 있어서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SK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중국에서 예,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뭐 사모펀드를 통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그 또 투자를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준비들과 같이 연결되면서 쭉 가고 있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그 대만 TSMC라든지 파운드 쪽에 파운드리 쪽에서 그 비메모리 쪽을 많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중심을 무게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SK 하이닉스도 비메모리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조금씩 이제 속도를 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공장도 D램이고 최근에 지난해 10월에 그 인텔 사업 인수한 것도 메모리 반도체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뭐 골든 타임을 놓쳐서 나중에 우리 전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이 사실 그 메모리 쪽에서는 강자죠.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저기 그 삼성하고 SK가 거의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약 점이 사실 비메모리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위탁 생산 쪽 하는 파운드리 쪽 그 반도체 사업이 TSMC가 이제 시장 점유율 5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퀄컴이 세계 1인데 사실은 퀄컴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사실 비메모리 쪽에 SK 단독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부의 뒷받침 이 3자가 사실은 결합을 해서 지원을 돼야 사실은 비메모리 쪽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혼자 이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왜 최근에 이제 D램 쪽이나 그 메모리 사업 쪽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네네. 사실 지금 그 M16 팹, 그러니까 Fabrication Facility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리콘 웨이퍼 제조 공장이죠. 공장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미세파, 익스트림 네. 울트라 바이올릿, 극자외선이라는 그런 그 어떤 그 노광 장비인데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를 좀 더 미세화하는 공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최근에 보게 되면 그 4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하는 데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네. 이미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사실은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쪽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요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2%,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지금 23% 4위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건 2위거든요. 그 3강 구도 체제에서 EUV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밀리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급하게 서두른 겸 때문에 이제 메모리 쪽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EUV는 아까 말씀하신 극좌에선 그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메모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챙기면서 비메모리 쪽은 아마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가면서 네네. 서서히 진입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뭐 다른 메모리 칩도 있지만 그게 두 개 대표적인 거고요.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엄청난 수조 원 단위의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 수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맞습니다. 계열사 자원을 모두 쓸어 모아서 집중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는 것이죠. 이 교수님 말씀했지만 삼성은 오래전부터 반도체를 준비해서 메모리,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근데 비메모리 쪽을 보면 뭐 비메모리 크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설계만 하는 패브리스 쪽하고 생산 쪽, 파운드리 쪽으로 나뉘는데 파운드리에는 TSMC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있지만 그러니까요. 설계 쪽은 분야별로 강자들이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시스템 반도 설계 회사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퀄컴 같은 경우에는 통신용 칩을 잘 만드는 거고 인텔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설계를 잘하는 것이고요. 네. 뭐 브로드컴도 또 통신용을 잘하는 거고 ARM, 영국의 ARM이라든지 뭐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모바일들 AP를 잘 만드는 거지 설계를 네. 잘하는 것이고 그 설계만 하고 생산은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에도 그렇지만 그 SK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경쟁력보다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심 경쟁력이 일단 D램은 이제 확보를 했어요. 확실하게 세계 2위로 자리를 굳혔고 낸드 플래시 쪽은 세계 한 5위권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인텔의 그 낸드 쪽을 인수하면서 그러니까요. 아마 내년 이후는 2위로 올라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삼성 그저 메모리 쪽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대량 생산해야 돼.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다품종, 이제 네. 파운드리 쪽이죠. 생산이라는 면에서는 설비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그다음에 패블리스라고 하는 설계 쪽은 전혀 영역이 다르니까 그거는 네.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지 어느 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발주자로서 하이닉스가 차근차근 D램에서 낸드로 그다음에 아직 규모는 작지만 또 그 파운드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파운드리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D램만 그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장에 그 보면은 자, 아까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예,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도 인수했고 또 설비 공장도 그 파운드리 쪽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길 요구한다고 보면 차근차근 제 코스를 밟아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뭐 양산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뿌리는 그런 범용 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특정 목적에 맞춰서 제작,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 중국에 지금 마켓이 일단 형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시의 공장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매그나칩 같은 데를 또 인수를 해서 거기 지분 투자지만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면서 또 잘하는 걸 계속 또 잘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차겠죠. 전기차에는 이 SK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서 교수님. 그렇죠. 지금 뭐 LG 화학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속 한 3년여 가깝게 지금 소송전을 지리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하면서 또 최근에 화두가 됐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남 좋은 꼴이다, 소모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빨리 끝날까요? 빨리라는 표현도 좀 이제는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단기간에 이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1월 28일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이제 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싸우느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전기차 배터리의 상당히 양강인데 그렇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다시 협업하는 게 사실 모양새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영업 비밀 침해 소송 때문에 분쟁이 이제 어느덧 이제 2019년
2019년도부터 됐으니까 2년 가까이 그렇죠. 되는 2019년 상황이고요. 2019년 4월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도 사실 소송 비용을 많이 이제 쏟아넣었죠, 그동안에. 수천억 원이라면서요. 그렇죠, 쏟아넣었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수조 원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수천억 정도로 이제 협상하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갭이 또 큰 상황이거든요. 배상금 차이가 크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송 전이 지금 양상을 보게 되면 지난해 2월 달에 이제 ITC 국제 무역위원회에서 이미 예비 판결에서 조기 패소 판결을 SK 측에 내렸어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를 내린 거죠. 조기 그러니까 패소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최종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어쨌든 오는 2월 10일 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만하게 화해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단 결론이 나야 될 거 같은 보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결론이 난 다음에 아마 이제 그 SK하고 그다음에 LG 쪽에서 뭐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국익 차원에서는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패소가 돼서 SK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SK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국익에도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ITC가 2월 10일 날 결정 내리는 거 보고 이후에 아마 좀 구체적인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사실 LG 그룹이 네. 구강모 회장이 들어서 난 다음에 굉장히 독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LG가 과거에는 상당히 인화의, 좀 부드럽고 네. 유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경쟁사와 분쟁이 되는 거는 모두 소송전을 걸고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하고도 냉장고 관련해서 소송 막 여러 번 제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LG화학이 선두주자입니다. 이미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중국 CATL을 넘어서 세계 1위로 등극을 했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작년에 뭐 5.4%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서 세계 한 6위 정도 되는데 후발주자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처음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할 때 LG화학,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독립을 그렇죠. 할 텐데 많이 수백 명의 인력을 스카우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LG 쪽에 인력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유출됐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걸어서. 근데 이게 미국에서 ITC가 세 번을 결정을 연기했어요. 10월 11일, 금년 2월 10일까지 세 차례 연기했는데 또 사실 판단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또 안 날 수도 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LG하고 네. SK이노베이션 다 미국의 3사도 원대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공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뭐 포드라 GM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 LG나 SK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ITC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느 한 회사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래서 한 회사가 투자를 못하게 되면 몇조 원이나 몇만 명이 몇만 명까지 미국 입장에서도 빚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예비조사는 일단 LG 손을 들어주지 예비 판결은 계속 이 판결을 늦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언의 압력을. 판결을 늦춘다는 거는 너네 협상에 이거 해결해라고 하는 거고요.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 이 나라 밖에 싸워서 망신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 타협을 해라. 끝내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그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타협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판결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SK이노베이션이 기술 사용 이 권한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미국 투자자 생산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 결국은 이제 지금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LG 측에서 손실 보상하겠다고 하는 자신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수조 원이냐 수천억이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구강모 신임 회장이 얼마나 독하게 이 하드 드라이브를 할 거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국익이라는 이런 걸 볼 거냐 이런 문제인데 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게 바랄 테고요. 그래서 어느 적정한 선에서 손해배상 양회사 타입을 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혼자서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의 파나소닉이 1위였고 중국의 CATL이 따라잡았다. 이제 또 이제 LG화학이 25%로 작년에 세계 1위를 했는데 네네. 언제 뒤집힐지는 모르는 거고 시장이라는 건 그 뒤에 이제 5% 점유율로 삼성 SDI하고 그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네네. 우리 3개사가 같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좀 장악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두 양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선으로 어떤 그 배상금 지급을 이런 것도 타기를 봤으면 좋겠지. 외국의 법정에 가서 끝까지 싸우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뭐 LG와 SK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반자이자 경쟁자 같은 지금 구도이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산업 내에서 보면 네. 두 개가 또 경쟁자지만 그러니까요. 결국 이 배터리라는 게 그 배터리가 최종 제품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결국 수요처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제일 큰 수요처로서 기대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 서플라이들이 어떻게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결국 산업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이게 모여지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회사들이 각계 전투를 해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몇 개의 강자 이렇게 살아남는 것들이 특히 자동차가 이제 기계 산업이 아니라 전자 산업의 논리가 된다고 보면 그 전에 PC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형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굉장히 그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전 세계 5대 배터리 사업자 중에 3개 회사가 한국 회사.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쭉 가져가면서 가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LG가 가장 독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 현재는 뭐 5개 내지 중국 회사까지 한 10개 정도 이렇게 군홍활걸 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 그렇게 이렇게 모아져서 이게 큰 회사로 이렇게 집결이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쉽게 그렇게 그 합의가 나올까 저는 약간 네. 좀 그런 회의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갈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이 뭐 사실상 낙점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인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아까 미국 내 사업도 그렇지만 이런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도 뭐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힘을 좀 받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겠죠. SK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 저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해 점유율이 지금 5.4%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 같은 게 5.8%예요. 상당히 근접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세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7에 들어가는 이번에 이제 수주액이 1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1차 납품 금액이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두 개 합치면 30조 원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1차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 아이오닉 5에 이제 탑재되는 배터리 네.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는 LG화학하고 그다음에 CATL, 중국의 CATL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럼 요번에 이제 이런 공급 물량 안분 차원에서 삼성 SD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LG 예상을 지었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삼성 SDI하고 격차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죠. 상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하는 데서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세계 그 공급자 에너지 그 배터리 공급자 강자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도 삼성 SDI보다 이제 점유율을 늘려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정말 이 LG와의 어떤 소송전과 또 현대차와의 동맹 이런 것들이 SK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겠네요. 기업들은 이제 처한 위치에 따라서 구사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LG화학의 경우는 이미 작년에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엄청난 수주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성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너무 과감하게 배팅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수익성보다는 우선 물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적자 보면서 이번에 따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 우선은 최소한의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은 약간의 느긋한 선발주자로서 그런 느긋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만일에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하는 건 미래 성장의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함인데 네. 소송에서 져가지고 어떤 이미 LG로부터 이렇게 이전 받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더 이 뭐랄까 몇 년 더 뒤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뭐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이렇게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의 미래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적자는 계속 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예. 또 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 이번에 그 이 소송전이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소송전 어떻게 해서 잘 타입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계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송전에서 만일에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고 적자사업 수주를 계속하게 되면 네.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에도 삐걱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전기 배터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첨단 사업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나라 세계사가 뭐 세계 5, 6위권에 들었으니까 제2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으로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셨던데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기술과 자본 투입이 필요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뭐 저보다는 그쪽 경영 전략실에 계신 분들 고민은 많이 했지만 어떤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이 확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발 조자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계속 거기 머무는 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요. 저보다 훨씬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로 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SK 이노베이션의 경영진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태원 회장은 최근에 굉장히 발이 넓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최근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만남을 가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밥 나눠줬더라고요, 도시락. 네, 봉사활동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SK와 사실 최근에 이 영역이 다른 기업들이 만나서 뭔가를 해내는 것들이 많이 좀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와 SK가 뭘 하는 건가에 대한 또 관심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회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른 영역에 있는 회사이긴 그렇죠. 한데요. 철강과 어떻게 보면 예. 그 공통점을 이렇게 하나 뽑아보면 이게 앞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ESG하고 연관돼가지고 그 CO2 배출이 굉장히 많은 산업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국판 뉴딜의 네. 중요한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그 아리백이라고 표현하는 리유스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경우도 한전에 대한 투자를 좀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사업 구조에 대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좋은 부분들은 두 사업이 같이 그 수소에 대해서 네. 부생수소를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그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 그 포스코 최 회장님하고 같이 주장하셨던 기업 시민 활동하고 SK가 쭉 이야기해왔던 사회적 가치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두 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두 부분들이 그렇게 합쳐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 교수님, 최태원 회장과 최정우 회장의 어떤 경영 철학과 성향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건가요? 일단 그 그룹 내의 어떤 현안에도 주력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참여나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도 이제 상당히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두 분들의 공통 분모는 수소 에너지 쪽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SK 쪽에다가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네.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파트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로서 만났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공통적인 어떤 사업 관심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 탈탄소 시대를 이제 선도하겠다. 네. 2050년까지 뭐 수소 500만 톤을 이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지금 그 주로 SK라고 보면 되겠네요. SK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수소 사업 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SK 주가 지금 이제 중국 1위 완성차 기업이라고는 지리하고 공동 펀드 이제 조성해가지고 전기차 수소 사업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분야에서도 공통 영역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선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파트너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서 교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 뭐 만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사업 측면에서도 많이 회동이 있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봅니다. 조금으로 첨언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예. 보면 그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블록들이 굉장히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결국은 다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요. 지금 그 뭐 결국 ESG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부각되고 그러면서 그게 특히 우리 SK하고 포스코가 같이 하면서 수소라는 측면에서 또 그렇죠. 결합점이 같이 가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사업 구조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 또 그런 부분들 정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변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그 뭐 정경련 그런 대기업이 끌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중소 벤처 기업들한테 중요한 시차점을 가지는 게 우리가 수소라 그러면 수소차를 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안에 있는 밸류체인상에서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어 있는 블록들을 우리가 채워 나갈 때 그 네. 그런 기업들과 함께 그 벤처 강소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보면 대한상의를 맡으신 게 또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SK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야구입니다. 프로야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죠. SK 와이번스라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세계 그룹으로 이마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SK가 이거를 넘겼을까 매각을 할까라고 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뭐 IOC 위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IOC 위원으로 가시려면 스포츠단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정리를 했을까라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뭐 IOC 위원 되고 싶은 욕심은 뭐 최 회장이 가지실 수 있지만 그 이슈는 무관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좀 특징이랄까 조금 독특한 게 재벌들이 모든 스포츠 그것도 프로 구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 보면 이제 뭐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농구, 배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그 프로 구단들이 흑자를 내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적자가 아마 많죠. 제가 알기로는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넥센 구단 정도 뭐 선수 팔아서 돈 벌고 있고 그 외 재벌들은 적자 폭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프로 야구 구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그 당시 금투상치에 연간 한 3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근데 요즘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또 모르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관중 동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적자 폭이 커졌을 텐데. 그런데 이제 뭐 재밌는 것은 그런 분석을 해보니까 프로 야구단을 만들고 와서 우리 회사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는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졌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모든 재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뭐랄까요. 재벌들이 어떤 그 사명감에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프로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저는 이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신세계가 와이번스를 SK 와이번스를 인수했는데 신세계는 유통 구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정용진 부회장은 아, 이 프로 야구단을 가지고 내가 프로모션 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하셨을 거고 저도 그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객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것이고요. 야구장도 뭐 약간 쇼핑센터처럼 만들어서 뭔가 같이 라이프스타일을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입점에 있다고 그래요. 그 와이번스 구단에 그 일종 몰들이 입점에 있는데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물론 SK텔레콤 같이 소비재도 있지만 산업재, B2B 산업재가 많죠.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많은 프로 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최태훈 회장이 핸드볼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정말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인기 종목을 그 육성하는 것들 그런 건 오히려 한 방법이 되고 인기 프로 구단들은 그 자체의 구단위에서 돈을 벌어서 구단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거는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결정이고 SK 입장에서 보면 적자 많이 보고 사업에 별로 안 도움이 안 되니까 파는 거고 신세계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는 유통 회사로서 굉장히 우리 기업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인수한 거 저는 그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비즈니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주 뭐 냉철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그 보면 파라독스 오브 퍼블리시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야기가 계속 나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몰입되고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매몰된다는 얘기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G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SK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또 선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야구장에 대한 것들도 해석이 너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런 프로 구단이 아니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인기 구단을 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겠다. 사실은 그건 너무 많이 오버된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기업들이 결국 뭐 SK가 가져있던 SKT와 연계 때문에 그랬었는데 더 이상 통신업체들이 그런 시너지를 가져가는 것보다 사실 이제 유통이 바뀌면서 공간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경험의 장을 아마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합리적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어봐도 SK그룹에 놓여있는 숙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복잡한 현안들을 두고 대한상의를 맡게 되는 최태원 회장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 교수님?
일단 대한상의가 그 재계 어떤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었고, 예. 특히 이제 과거보다 이제 지금 현재 대한상의 어떤 그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특히 과거에 그 대한상의처럼 4대 그룹 총수가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이라면서요. 가장 그 어떤 기업의 그 이슈가 되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현안들 잘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룹 그 재계 어떤 그 파트너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보면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정부하고 또 원만한 관계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공정산법 관련돼서 사실 각을 또 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부와 어떤 원활하게 소통해서 재계가 정부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최태원 회장이 특유의 어떤 소통 능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욱 교수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경련은 어떻게 합니까? 전경련 지금 허창수 회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후임자 찾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전경련에서는 아시다시피 주요 대기업들이 다 탈퇴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잘 나가던 시절에 출연해둔 자산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경련 원래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규모가 조금 줄겠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팅크탱크로 특히 이제 뭐 시장 경제라든지 자유시장의 논리를 전파하는 역할로 변신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저는 뭐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 연구 기관으로서 기업들을 위해서 뒷받침이 되는 이론과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원래 외국의 경우에도 이 전경련 같은 조직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 뭐 경단련이라고 있긴 한데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상공회의소가 역사도 오래되고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계를 대변하는 기구로서는 자연스럽게 상위로 옮겨가는 것이 맞고 전경련은 어떤 싱크탱크로서 변모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상의가 이제 수장을 7년 한 8개월 만에 바꾸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산업계에 놓여진 숙제 또 여러 가지 타개해야 될 문제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에 기대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김현학 교수, 이상명 교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